예,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맘스터치를 준비를 해 주셨는데 맘스터치가 이제 매장 수가 많이 늘었네요. 롯데리아와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매장의 효율성이 좋군요. 네, 매장이 많아진 것도 많아진 건데 많아졌는데 적자나거나 매출이 얼마 안 되면은 별로 효용성이 없잖아요. 네. 근데 맘스터치가 잘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게 정확히 이거 이유를까지는 지금 안 찾아봤는데 뭐 비용이 적겠죠. 임대료가 싸던가 인건비가 싸던가 아니면 파는 버거 그 마진이 많이 남던가. 네. 뭐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지금 롯데리아가 1330개고 맘스터치 1327개입니다. 3개 차이네요. 예. 근데 이게 규모의 경제를 만약에 내세우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예. 손해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이 뭐 맨날 막 점유율 넓힐 때 하는 방법이 싸게 들어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태양광에서도 중국이 태양광 시장 먹으려고 다 들어가지고 폴리실리콘 업체 가격 폭락해서 다 망해가지고 OCI 하나 남은 거 아니에요. 예전에 동양제철학. 그래서 비슷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효율을 높일 수가 있었죠? 그건 알고 있어요. 맘스터치가 원래 들어갈 때 임대료 싼 데만 골라서 들어갔죠. 뭐 동네 큰 골목에. 대로변에는 없는 거 같아요. 대로변에 없었어요. 원래 왜냐면 그 대로변에 할 수도 없었어요. 원래는. 왜냐면 저는 이거 자체도 저 솔직히 맘스터치 무시했고요. 개인적으로. 네. 처음에 뭐 저러다 동네에서 생긴 막 많잖아요. 동네에 무슨 골목에 막 그 뭔 피자 정말 많죠, 그거. 네. 근데 이제 무슨 피자인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피자인지 그 브랜드 말고 뭔 피자인지도 모르겠는 거 막 그 배달앱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소규모로 하는 거. 근데 그 하다 보면은 그냥 없어지고 또 갈아지고 다른 피자 업체로 바뀌고 맨날 그래. 근데 골목에 되게 조그맣게 있는 피자집들이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맘스터치도 뭐 그런 거 아니야? 처음에 그냥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 갑자기 어느 순간 엄청 커져 있더라고요. 막 예. CF도 하고. 그래서 놀랬는데 효율을 높이면서 덩치를 커 나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재무제표로 따지면 그거예요.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거예요. 동시에. 그것도 작은 기업이. 그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점유율을 넓혀야 될 때는 손해를 보면서도 점유율을 넓히는 그게 일단 우선이라 영업이익 마진을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매장 수가 지금 1위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매출이 더 나온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롯데리아가 2018년 매장 한 곳당 평균 연매출이 6억 6,788만 원이에요. 이거를 면적으로 나누면 3.3제곱미터 보통 한 평이죠. 면적 한 평당 1,254만 원이 나왔고요. 예. 2019년에는 매장 한 곳당 매출이 6억 8천만 원. 거의 비슷했는데 이 당시에 면적당 1,313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 맘스터치가 2018년 평균 연매출이 4억 2,089만 원이에요. 그니까 전체 매출은 적은데 문제는 면적당 매출이 1,732만 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매장을 개설했을 때 훨씬 많은 이득을 남겨 먹었거든요. 롯데리아에 비해 500만 원을 더 남겨 먹었어요. 평당. 그러네요. 네. 2019년 평균 연매출은 4억 5,288만 원이에요. 한 매장당. 그래서 면적당 매출이 1,811만 원으로 더 올라갔어요. 2019년에 롯데리아는 1,313만 원이니까 거의 순 500만 원 차이가 나죠. 예. 그래서 알짜배기다 이거는. 그 똑같이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롯데리아가 정말 무슨 장사가 안 돼서 그냥 이벤트를 엄청 쳤거나 막 무슨 버거를 그냥 하나 샀는데 그냥 뭐 세 개를 공짜로 줘버렸거나 뭐 그런 거 아니면 인건비 많이 줬거나 아니면 임대료가 비싼 데만 들어가 있었거나 뭐 그 중에 하나인데 아 근데 그것도 아닌 게 이게 매출이거든요. 면적당 매출이니까 네. 매장이 작은데 매출이 많이 나왔네요. 잘 나왔네요. 네. 근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그 잘 운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 버렸죠. 롯데리아는 점포수에서도 이제 조금 있으면 한 3, 4개만 더 해버리면 맘스터치한테 뒤져버리는데
거기다가 지금 면적당 매출은 맘스터치가 월등히 많이 나와버리니까 맘스터치는 지금 이 정도 급으로 올라오는데 출혈이 없이 좋은 것만 챙겼다. 그래서 좋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예. 저도 지금 좀 저 그렇게 본 거를 역시 이쪽 보는 눈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버거를 자주 먹는 편이 아닌데 이 맘스터치를 한번 버거를 먹고 나서 맛이 좋구나 이러면서 네. 좀 매장이 늘겠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잘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아주 적극적인 고객 대처로 호평을 받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분이 지금 받았나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 팔로우를 안 해봤거든요. 맛둥이는 네. 나다님 혹시 보고 계신가요? 보고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맛둥이는 나다님 혹시 보고 계시면은 얘기 좀 해주세요.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궁금한데 이게 뭐냐면 요즘에 그 배민이나 워낙에 그 뭐 문제도 많이 되고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 별점이란 게 참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점을 언제 쓰냐면은 별점을 쓰면 리뷰를 약속하고 별점을 쓰면 뭐 예를 들어 그 고기를 시켰는데 고기를 추가로 50g을 주던가 아니면 음료수 서비스로 주던가 뭐 만두 당면 뭐 이런 걸 서비스 주는 때가 있어요. 예, 그렇죠. 저 그때만 네. 저는 리뷰를 쓰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때만? 네. 그때만 써드리는데 그러니까 그때 서비스 받아야 되니까 그 좋게만 쓰죠. 근데 그거를 정말 마음을 하고 악플을 쓰는 건지 정말로 맛이 없어서 악플이라고 하긴 그렇죠. 그거는 정말 맛이 없어서 그 이 리뷰를 쓴 건지 굉장히 혼동되는 상황도 지금 되게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게 왜냐면 그게 막 뭐 예를 들어 다른 집을 싫어하는 쪽에서 알바를 시켰다 뭐 이런 쪽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배민의 리뷰 중에 사이버거 안에 닭다리살 패티가 다른 지점에 비해 확연히 아주 얇고 껍데기 부분이 반이다. 물론 이게 지점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 뭐 양념치킨으로 유명한 그쪽 통닭도 보면은 어떤 지점은 정말 맛있다더라. 그게 매뉴얼이 정해져 있고 똑같이 납품이 되더라도 약간의 뭐 양념 바르는 스킬이라든가 이런 사장님에 따라 좀 맛이 바뀔 수가 있어 그거는. 네. 그래서 그것도 작용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 따지지 않고 이분이 맛둥이는 나다님이 이런 사이버거는 처음입니다라는 불만 댓글을 달았는데 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이분을 찾아서 나섰어요. 인스타그램에다가 배달의 민족의 사이버거 리뷰 남긴 맛둥이는 나다님 아시는 분 있거나 이 글을 만약 보시면 빨리 연락 달라고. 뭘 주냐? 100만 원짜리 상품권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언론을 엄청 많이 타버렸죠. 언론을 엄청 많이 타버린 데다가 맘스터치 그 잠재 고객들한테 점수를 좋게 받아버렸죠, 이게. 네. 그것도 이 정확한 워딩이 이거예요. 맘스터치에서 배민 리뷰 쓴 맛둥이는 나다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해가지고 그림도 그 캐릭터가 눈물을 흘리면서 피켓을 들고 있는 그림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너무 좋아지죠. 왜냐면 여론이 너무 좋아지죠. 왜냐면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경험했거든요. 어떤 뭐 그 악플 때문에 막 그 자기 아버님이 분식집에서 그 고혈압으로 쓰러지고 있는데 그 직원이 계속 빨리 그거 하라고 막 닥달했던 그 사건도 있었고 그거에 대한 사건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대응을 너무 이렇게 좋게 해버리니까 뭐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었죠. 그래서 저는 이건 너무 100만 원을 쓰고 거의 한 10억 이상의 저는 효과를 봤다고 예. 보여요. 이거는 그냥 광고예요. 10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준다고 그걸 내세웠는데 이것 때문에 기사를 막 돈 주고 쓰는 기사도 많잖아요. 요즘에 홍보용으로.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어뷰징 기사로 수십 개로 뿌려져 나갔거든요. 이게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100만 원 내고 홍보 효과를 내버린 거예요. 몇 천만 원짜리 광고를 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맛둥이는 나다 이분은 아직 찾지 못한 모양입니다. 또 안 후에, 나오셨나? 예, 이분이 기사가 민망해서 안 나오셨을 수도 있어요. 네. 예.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험 매장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것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 맘스터치를 아주 극초반에 네. 정말 동네에서 그냥 사라져버릴 거로 생각했던 제가 민망스러울 정도더라고요. 네. 이게 파리바게뜨나 던킨도너츠 같은 그런 그 정도급 브랜드나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원래?
이게 랩테스트 매장이 지금 파리바게뜨도 그 강남역 쪽인가요? 그 생겼죠. 거기 가면은 일반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볼 수 없는 이상한 빵을 팔아요. 거기서는 만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 되게 재밌고 좋잖아요. 여기 지금 강남구 역삼역 인근에 맘스터치 랩 3호 매장을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랩 약간 연구소 개념이고 팝업스토어 개념이에요. 그게 랩이란 게. 이게 랩이 1호가 있는데 맘스 치킨이 있고요. 랩이 네. 2호가 맘스 피자예요. 그다음에 3호가 지금 맘스터치 랩인데 이건 뭐냐면 아예 간판도 다르고 규모 자체가 다른 엄청나게 큰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개념이에요. 플래그십 스토어 같이 약간 지역의 랜드마크 식으로 저기 해놓고 네. 그러니까 일반 매장처럼 저기 해요. 사고 먹을 수 있는데 사 먹을 수 있는 건 똑같은데 실험적인 메뉴들이 거기 들어가 있고 어떤 지역별 어떤 특징을 거기다가 넣어놔요. 그러니까 강남구 역삼역 하면은 여기는 직장인들이 많은 곳이에요. 강남역 역삼역 거기 태극기 쫙 걸려있는 그 테헤란로 그 주변부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플래그십처럼 실험 매장을 했는데 맘스터치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유지하죠, 당연히. 근데 여기 2040 직장인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는데, 그래서 뭘 하냐면, 저도 지금 사실 그게 지금 너무 먹고 싶은데, 맥도날드 지금 맥모닝 지금 너무 먹고 싶어요, 지금 사실. 그 베이컨하고 지금 계란 넣어서 너무 먹고 싶은데. 지금요? 네. 지금 너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자, 여기에서 오전에 베이글하고 커피 구성된 맘스 모닝 3종. 물론 이거를 보고 또 뭐 맥모닝을 베꼈다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맘스 모닝 3종 나오고 치킨 차우더 스프 샐러드 2종 세팅해서 역삼역에 일찍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밥을 못 먹은 사람들이 이걸 먹을 수 있게 여기다 해놓고요. 매장 이 맘스터치의 일반 매장엔 이 메뉴가 없는 거예요. 일반 매장 이 메뉴가 네. 없는 거고 직장인 조식 저녁 메뉴로 여기서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점심 저녁 메뉴에 일반 맘스터치 매장에서 볼 수 없는 버거 두 개가 여기 추가됐어요. 더블 치즈 비프 버거랑 시그니처 비프 버거. 수제로 만든 거예요. 수제로 만든 비프 버거 두 종을 추가해서 여기서만 특화시켜 놨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오피스 상권이다 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그 커피도 약간 고급 파리바게트 말고 그 파리 크루아상에 사는 거 있죠. 그래서 프리츠 원두 커피, 그리고 수입 수제 맥주, 이런 것들을 팝니다. 직장인들이 이제 퇴근하고 맥주 즐기고 원두 커피 즐기고. 그러니까 완전히 역삼역 상권에 맞게 아침, 점심, 저녁 메뉴를 싹 다 구성해 놨어요. 여기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면 정식 매장으로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테스트 매장인데 이게 보통 엄청 규모가 큰 다국적 체인에서나 하는 거예요. 네. 그 맘스터치가 지금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저처럼 완전 동네 그 메이커로 봤던 사람들의 눈을 완전 이제 그 벗어나게끔 만드는 거죠. 그거 아니다. 우리 그런 브랜드 아니다.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이게 맘스터치가 그런 브랜드가 아니었구나. 그런 수준의 브랜드가 아니에요. 지금. 예. 네. 자, 그리고 뭐 국내에서 뭐 잘 매출이 나오니까 이제는 해외 진출도 신경을 쓰고 있네요. 네. 지금 캘리포니아 그 LA에 마스터 프랜차이즈 MP라고 하죠. 마스터 프랜차이즈 네. 그 방식으로 1호점 오픈이 됐어요. 역시 뭐 LA 공략하는 게 가장 처음엔 쉽겠죠. 한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고 유통망이나 이런 것도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치킨 브랜드나 이런 데도 결국 LA를 기점으로 다 진출을 먼저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맘스터치가 선택하는데 쉬웠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특성을 고려했죠. 여기는 다들 버거도 이제 맞춤형으로 먹는 걸 좋아하고, 우리나라는 뭐 치킨을 닭 한 마리를 그냥 통째로 튀겨가지고 날개도 뜯어먹고 다리도 뜯어먹고 살도 뜯어먹고 다 하나 통째로 시키시잖아요. 보통 네. 치킨집에서. 근데 이 LA 쪽 사람들은 하나만 집중적으로 먹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닭다리살, 닭가슴살 이 중에 그냥 원하는 패티를,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사이버거가 치킨버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치킨 얘기가 아니라 버거에 들어가는 패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이버거를 예의를 들어서. 그래서 치킨버거기 때문에 그 치킨에 들어가는 패티가 닭다리살 패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닭가슴살 패티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닭가슴살 패티가 조금 퍽퍽하다고 싫어하시는 분은 닭다리살 패티를 거기다 추가해서 옵션을 넣으시면 닭다리살 패티가 들어있는 버거를 먹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린 거고. 그래서 치킨 메뉴가 또 따로 있어요. 치킨 메뉴는 치킨도 부분육을 선호하기 때문에 윙 메뉴 아니면 특수 부위 메뉴들, 날개나 이런 것들 다 따로 팝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고요. 2025년까지 100개를
오픈할 계획을 야심차게 지금 네. 발표를 했습니다. 예전에 그걸 보는 것 같아요. 프랑스 파리에 지금 파리바게뜨가 100호 매장이 넘었잖아요. 파리가 원조인데 한국에서 만든 파리바게뜨가 파리에서 100개를 넘었다. 이게 제가 의미가 크잖아요. 그렇죠. 2025년까지 네. 지금 맘스터치가 100개를 오픈한다고 하니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게 만약 맞아 떨어지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25년이면 뭐 4년, 3년 뒤인데요. 예, 네. 정말 공격적으로 지금 들어갈 것 같고요. 싱가포르 지역에도 MF 형태, 마스터 프랜차이즈 형태로 지금 3개 매장이 운영 중이고 싱가포르를 한 이유는 싱가포르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한류 열풍으로 조금 덕을 보면서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쪽 동남아 지역을 공략하려고 지금 싱가포르에 약간 테스트 형태로 지금 3개를 운영 중인 거예요. 근데 지금 다 마스터 프랜차이즈라는 건 다 직진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서 운영하는 거는 그 적극적으로 지금 본사가 관여한 가운데 이거를 관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미국하고 싱가포르 그리고 나아가서는 동남아시아까지 이게 넓혀진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매장 수 1위에다가 매장의 효율성 1위, 면적당 매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이 여세를 몰아서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영토 확장이 가능한 것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가시화된다면 주가는 지금 국내 브랜드 업체로 매겨져 있는 부분에다가 그 부분까지 매겨서 레벨업을 시켜줘야 정당성이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마치 무슨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그런 네.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적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에게 뭐 그 가맹점주와의 그 논란도 지금 굉장히 이슈화돼서 크게 있었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치킨 프랜차이즈다 보면은 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실적이 작년 6월 달 작년 2분기에 영업이익이 62억 근데 이번 연도 2분기에 74억 나왔죠. 좋게 나왔고요. 713억에 62억인데 768억에 74억 나왔습니다.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번 연도 2분기 실적 좋았고 그다음에 3분기, 4분기가 이제 좋게 나와야지 작년을 역전시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작년 실적이 지금 최고치예요. 작년 실적이 맘스터치 그 역대 실적 중에 최고치입니다. 최고치 기록이 매출액이 2860억에 영업이익 263억이에요. 이게 최대치였습니다. 이게 최대치였는데 지금 1, 2분기가 작년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3, 4분기가 좋게 찍히면 작년 기록을 깨겠죠. 작년 기록이 역대 최고 기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적은 차근차근 지금 밟아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도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같이 는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면적당 매출이 중요한 게 초반에 지금 맨 땅에서 헤딩해서 맞잖아요. 버거킹도 있었고 롯데리아도 있었고 다 지금 있는가 KFC 있고 파파이스 뭐 거의 없어졌지만 있는 가운데 맨 땅에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면적당 매출을 고려할 그 힘이 없었을 건데 면적당 매출을 지금 유지하면서 이 정도까지 왔다는 게 대단한 거. 네. 그게 재무제표로 보니까 실적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규모가 늘어나면서 덩치가 늘어나는데 실속까지 차리고 있다는 거죠. 사자가 덩치가 커지고 있는데 사냥까지 잘해요. 네. 그렇게 된 거고 그게 지금 반영이 돼서 지금 밑바닥에서 일단 부양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1차 부양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게. 근데 지금 많이 뜨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공략하기가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가격 전략 한번 알아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 2016년부터 2021년도 초반까지 이 3,500원의 벽에 막혀가지고 주가가 5년째 지금 박스권이었어요. 5년 동안. 네. 무려 5년 동안 박스권이었고 여기를 돌파를 시키고 나서 주가가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잘 보시면 2021년 초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동안 그걸 두들기면서 깼어요. 그다음에 지금 4개월 동안 다시 뭘 했냐면 거기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한번 밟는 작업까지 끝냈어요. 지금 밟는 작업까지 끝냈기 때문에 네. 여기 밑이 5년짜리가 매물이 다 묻혀버렸어요. 묻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 지금 5,000원대에 매수를 하셔서 최소 6,500원 이상도 바라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수혜주로 버거를 먹으러 나가시면서 버거를 씹으면서 맘스터치 생각도 하면서 뭐 개모터치란 얘기도 순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논란을 100만 원 상품권으로 날려버린 것 같고 네. 다시 엄마의 손길을 느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마음스터치 뜻대로 엄마의 손길을 느낄 때가 됐다. 6,500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